오랜만에 다시 사랑도를 찾았는데요. 대학마을 위쪽의 도로가에서 옥녀봉 300m 직전의 준흥선까지는 500m, 제법 가파르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라야 되고, 준흥선에서 옥녀봉까지는 다시 300m,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랑도를 들어오는 방법은 세 곳이 있는데요. 통영항이나 삼천포항, 경남 고성의 용암포항, 어디에서 배를 타느냐에 따라 코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배편이나 코스 소개는 사랑도 이전 영상에서 볼 수 있고, 저는 오늘 3, 4월 달 사랑도를 꼭 와야 되는 그림 같은 멋진 사랑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을 위쪽의 도로가에서 경사가 조금 있긴 하지만 25분에서 30분이면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지금 진달래꽃을 막 키우려고 하고 있는 옥녀봉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3, 4월달 사랑도는 10월달 단풍절정기 때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들만큼이나 많은 등산객들이 봄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활짝 핀 사랑도의 진달래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진달래 뒤편으로 가마봉의 멋진 암릉길과 출렁다리가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사랑도에서 가장 높은 불모산, 불모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망산까지 영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이 갇혀있는 3, 4월달 산행지 한 곳을 추천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금 이 사랑도를 추천하겠습니다. 전혀 지겹지 않은 3, 4월달 최고의 산행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봉우리를 넘자마자 발 앞에 가파르고 긴 철계단 봉우리 가마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우회 길이 있고 아니면 가파른 철계단을 바로 오를 수 있는데, 예전에 이 안전시설물이 생기기 전에는 기다란 로프를 타고 오르내리고 해야 했던 코스가 되겠습니다.